오늘 강좌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11월 초예요. 바로 어저께 테슬라에서 또 하나 영상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를 해서 컴퓨터 자체를 테슬라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얘기인즉슨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1분짜리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자. 어떤 의미인지 뭐 이해되시나요? 영어로 적혀 있는데 화면 가운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지금 컴퓨터 모니터 상이죠? 모니터 상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을 하고 있죠. 여기가 자동차가 있고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심지어 앞에 가는 자동차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델명까지도 다 파기돼요.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번 영상 자체는 테슬라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체적인 컴퓨터 칩,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 칩이죠. 칩을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디렉션 마킹이고 컨스트럭션 콘, 왼쪽에 있는 어떤 건설 장애물들, 잠깐 좀 전에 봤을 때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노란 봉우리 보이죠? 이게 컨스트럭션 콘, 도로 공사 중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동차가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은 신호등이죠.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디렉션 마킹, 디렉션 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을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틀으라는 게 도로에, 보통 도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도로바닥에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로 꺾여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디렉션 마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바이스클, 자전거라든가 등등, 바이스클이라든가, 그리고 도로가 좁아진다는 표시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이걸, 테슬라 자동차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몇 단계에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해서 조금 어려운 것들로 단계별로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코드는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았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잠깐만 이거 좀 치워놔야겠군요. My X, My Y 얘는 지금 필요할 것 같지 않으니까 치워놓겠습니다. 치워놓고 Distance to Shape라고 하는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그 속에 화살표가 하나 있죠. 있어서 지금 이게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파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볼까요?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초음파를 쏘던 레이저를 쏘던 쏘죠. 쏘아서 이렇게 리스트 360도 뺀걸 1도마다 한 번씩 쏘아서 이렇게 쭉 값을 지금 적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끝까지 안 왔네요.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부터 360 번까지 해서 쭉 값이 나열되어 있죠. 나열되어 있는데 사각형의 특징을 우리 리스트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제일 먼 부분이 어딘가요? 거리가 제일 멀어지는 부분은 꼭지점이죠. 네 개의 꼭지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죠? 가장 큰 값, 꼭지점이 네 개가 있습니다. 꼭지점의 위치가 보시면은 45도 각도. 45도 각도에서 47도, 48도, 어쩌다 보니 48도 각도에 가장 값이 높게 되어 있네요. 지금 아마 사각형의 위치,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상적이라면 45도 각도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고, 90도 각도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90도에서 제일 작은 값. 90도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있네, 여기는 또. 자, 그리고 135도에서 또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135도에서 큰 값이 나오고, 지금은 134도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1의 오차가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오차 보정을 합니다. 오차 보정을 해서 어쨌거나 사각형의 특징은 뭐예요? 사각형의 특징은 4개의 꼭지점, 가장 거리가 먼 곳이 하나, 둘, 셋, 4군데가 있고, 이 4군데 간에 서로 간에 이 오차가 있을 수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45번이고, 얘는 135번이고, 그리고 얘는 몇 번인가요? 아니죠.
45번, 135번, 180번, 215번, 245번, 255번인가요? 뭐 쭉쭉 해서 315번, 316번. 그죠? 각각의 점을, 8개의 점을 뽑아서 그 뽑힌 점들의 그리드를 서로 비교해보면 이게 사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한 수학적인 공식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if 문장을 써서도 가능하죠. 코드 자체는 단순합니다. 360도 뱅글 돌면서 각 1도마다 레이저를 쏘아요. 레이저를 쏘아서 그리를 측정한 다음에 아니죠. 클론을 만든 다음에 그 클론이 열심히 달려가서 그리를 측정해서 그 그리를 distance to player라고 하는 리스트에다 땅땅땅땅 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사각형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삼각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삼각형도 있죠. 삼각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60도 뱅글뱅글 돌면서 여전히 값을 넣죠. 처음에 0으로 먼저 다 초기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거는 빠져나가는 것도 있네요. 자, 빠져나간 것도 있고 어쨌거나 계속해서 값을 채워서 아직까지 뒤에는 다 안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네. 그죠? 여기서도 빠져나갔습니다. 뭔가가 오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삼각형은 삼각형대로의 특징이 이 리스트에서 나오겠죠. distance to safe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삼각형의 특징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수학 공식을 만들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라고 하더라도 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주름이 값을 채워나가는데 원의 특징은 꼭지점이라 할 게 없죠. 다 값들이 비슷비슷한 값들이 나오게 되죠. 360도 다. 이게 원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특징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이거 뭐, 우리 중학교 정도의 수학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수학만 하더라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dog1입니다. 강아지예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기는 특징을 우리가 마찬가지 강아지도 이렇게 그리를 라인, 중심선에서 라인까지의 그리를 주름이 다 뽑아냅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라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죠. 있는데 라인이 닿지 않잖아요. 그죠? 라인이 닿지 않는 곳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각형이나 삼각형 같은 건 특징을 뽑아낸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개라고 하는 걸 특정 지을 만한 뭐가 없죠. 근데 개의 모양이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도 있을 것이고 얘는 개가 아니고 고양이죠. 고양이거나 뭐 살쾡이거나 하여튼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이게 고양이과 동물이고 이게 개과 동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사각형, 삼각형, 원, 뭐 별 모양, 마른 목골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우리 머리로는 수학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각형과 삼각형과 원을 구분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이 크든 작든, 그죠? 혹은 원이 좀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좀 똑바른 원도 있겠지만 좀 찌그러진 원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duplicate 그래서 자, 2번 원입니다. 2번 원은 요게 요렇게 조금 늘어나 있어요. 그래도 원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이건 역시도 구분할 만한 수학 공식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코딩으로 수학이죠. 수학적으로 뭔가 we can calculate라고 하는 we can make a formula to distinguish라고 할까요? triangle from rectangle or circle. 2번 제라 이번 이터 뭐 뭐라 할까요? 베리어스 뭐 변종이라 그럴까요? 베리언스 다원도 있고 마른 목골도 있고 등등등등 있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고양이나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공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원과 원이 설사 찌그러졌다 하더라도 원이란 걸 알 수가 있고, 삼각형 역시 약간 찌그러진 삼각형이라 하더라도 이게 삼각형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죠? 약간 찌그러진 요렇게 생긴 삼각형도 있고, 혹은 듀플리케이트해서, 혹은 뭐 요렇게 생긴 이것도 삼각형이죠. 이런 삼각형이라 하더라도 이게 삼각형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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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각각이 돼서 이 둘은 원이고 얘와 얘와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사각형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수학 포뮬러, 간단한 포뮬러와 if 문장이에요. 그 두 가지만 쓰면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